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3일 4시 25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이제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뭐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죠. 네, 변동성도 강하고 어제 이제 댓글에 한 분께서 뭐 안티냐 뭐 이렇게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네, 굳이 참고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오셔서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뭐 참고해 볼 만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고점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네, 고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아래위로 강하다 보니까 오늘도 약15% 정도 저가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아래위로 한23% 정도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짜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엄청 기다린 사람들은 기다려서 저점을 잘 잡았다라고 하면 수익이 크게 나오는 구조고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쫓아서 들어가서 샀다라고 하면은 손실이 크게 더 바로 작용이 되는 흐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매매해서 나쁠 건 없겠죠. 네. 어쨌든 근데 일봉상에서는 양봉이 오랜만에 또 발생이 된 그러니까 음봉이 작게 작게 되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양봉까지 발생이 되었죠. 근데 수급적인 요인들은 뭐 크게 특별히 볼 만한 건 없어요.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세다. 네. 네, 외국인들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근데 뭐 올라갈 때마다 아마 더 팔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중간 슈팅 줄때 잠깐 샀다가 또 팔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뉴스가 되었던 거는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의 핵산 신약 기술의 통보가 있었고 기술 라이센싱 협의가 있었는데 기사를 함께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아시아 2위 글로벌 제약사의 유전자 간섭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 치료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해 양립물질 생체내 전송 TSTT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세포 투과성 핵산 치료 물질에 대한 개발 결과를 이 제약사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지금 그래도 시장이 이 종목이 추세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반등 때는 잘 먹혀요. 아직까지는 잘 먹힌다.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는 생체 전송이 어려운 올리고핵산 ASO를 생체 조직 내 세포 안으로 전송시킬 수 있는 세포투과 플랫폼 기술을 찾고 있으며, 19년도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를 계기로 셀리버리의 TSTT 플랫폼 기술을 알게 되었다. 이후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한 신기술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TSTT 플랫폼 융합 올리고핵산 ASO 치료제 치료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지난해 2월에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이제 물질 이전된 25종의 접합 양립 물질들에 대한 특정 질병 유발 유전자의 넉다운 활성 검증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 제약사 핵심 수뇌부에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상당히 그런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호재들이 뭐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있지만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일이 잘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죠. 예, 일이 근데 뭔가 더큰게 메가가 하나 더 필요한 시점은 맞죠. 예, 뭔가 기술 수출이라든지 큰 계약권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한번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언제 최종 기술 라이선싱 합의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전송 기술 라이선싱의 성공 시에 매출액 기준 아시아 2위, 혁신 신약 기준 아시아 1위인 이 글로벌 제약사는 생체 조직 내 약물 전송이 용이치 않아 신약화가 어려웠던 올리고핵산 치료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원천 신약 물 전송 기술을 확보하게 되고 또한 계속해서 자사가 개발하고 싶어하는 질병 분야의 신약 개발에 셀리버리를 개발 파트너사로 이제 인정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또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고 그거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했죠. 네. 추세는 상방이죠. 아직까지는. 네,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깨지지 않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자리는 아직까지 안 왔어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오랜만에 또 상승도 나왔는데 꼬리는 길게 달렸고. 근데 뭐 값을 좀 채워주는 부분은 없었어요. 값을 좀 채워주는 부분은 없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좀 저는 오늘 좀 올라가길래 한 18만 9천 원, 뭐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17만 9천 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더라고요. 17만 9천 원대에서. 그래서 한 여기 가면은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런 추세적인 그냥 하락 추세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 근데 오늘 재밌는 게 여기가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죠.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고 하고 지지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단 구간을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일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아 주가가 혹시 상바닥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나올 수가 있는 가격대가 한 16만 원대, 16만 원, 16만 5천 원대 아니면은 뭐 16만 2천 원대에서 16만 5천 원대 이런 구간들이겠죠. 여기를 여기 위에서 놀아주느냐, 그렇죠? 여기서 위에서 놀아주느냐 아니면 밑에서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 주가가 상당히 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꼬리만 안 달렸더라고 하면은 좀 상당히 괜찮은 시그널이 되었을 법도 한데, 조정 시에 내일 여기 이 16만 5천 원에서 16만 2천 원대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이런 고가를 한번 다시 테스트하러 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근데 물론 좀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걱정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텐데, 위에서 좀 사가지고 좀 힘들어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가격대에 돌파되면은, 그리고 지지받는지만 확인하시면은, 제가 본 관점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 이런 데서 샀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크게 어렵게 대응할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렇죠. 딱 핵심 가격대도 딱 만들어졌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할것 같고요. 뭐 앞으로 또 셀리버리가 계속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과의 협력을 또 성과를 이제 내보낼 것 같아요. 내보낼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1월 1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2월 1일,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플라이가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